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1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가결되었습니다.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재석 의원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그 과반수는 148표였습니다. 그런데 한 표가 많은 149명이 동의안에 찬표를 던지고 136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기권무효 합쳐서 1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두 표 차이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이지만은 영장 전담 판사 앞에 서서 구속될 것이냐 아니면은 영장이 기각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를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 전에 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낼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이 무척 잘 되었어요. 저는 이 설명이 한 몇 표를 좌우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장관의 요령 있는 설명이 역사를 바꾼 걸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라든지 아니면은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언론이 보도를 많이 해왔는데 이 기사를 읽어가지고는 도무지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숲을 봐야 되는데 기자들은 그 나무를 열심히 그립니다. 나무를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전체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뭐가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이 사건의 본질, 저 이 사건의 숲을 그렸습니다. 이 설명에서. 그래서 그 설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이고 이재명이 빠져버리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사건과 연관돼가지고 여러 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으면은 앞에 구속됐던 사람이 억울하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 전체 구조가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어나갔습니다. 대장동 미래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이라고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은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하여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범죄라고 했습니다.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이렇게 핵심 정리한 기사를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하여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범죄다. 즉 상방울이 이재명 대신에
북한에 상납한 금액이 약 800만 달러인데 그걸 받은 쪽의 선자가 김명철 아태 위원장인데 김명철이라는 자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북한군 정찰 총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에게 우리로서는 철천지 원수인 김명철에게 이재명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아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데 대한 경력 쌓기용으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거액을 상납한 중대범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장관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당시 성남시 정책 비서관인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 백현동 로비스트입니다. 백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 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 관계였다면서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기사보다도 정리가 잘 됐죠. 한동훈 장관은 이어서 이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면서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서 각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였다면서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들께서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 그런데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다. 면서 말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에게 상방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적용을 했고,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에 대해서는 배임, 그리고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검찰은 최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중대범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의 이 요령 있는 설명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로 기울었던 분위기를 가결로 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머리 좋은 사람이 중요 직책에 있으면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정의를 세울 수도 있고 국민이 편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남긴 명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